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아귀 수육입니다. 자, 우리 아귀 은어 한번 삶아 봅시다. 영상 아귀 수육. 인터넷 하세요? 예, 유튜브 하거든요. 어디서? 유튜브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옮기는 거예요. 자, 된장을 푼 물에다가 자 끓는 물에 수육하고 부추를 넣고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먼저 이 큰 살덩어리. 어우. 야. 야. 입에 꽉 차고 지금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서 잘 못 먹거든요. 아, 초고추장만 살짝 찍어서. 어우. 아, 소주. 된장물에다가 소주를 살짝 넣어가지고 한 번에 딱 삶아낸 건데, 아우. 자. 어? 살땡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오우. 자, 살땡이. 오우. 아유, 바삭.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리 뭔 거 아니에요? 진동으로 바꿔놓는다는 걸 까먹었네요. 자, 그리고 이 아귀의 이 간. 어우, 간인데요. 이게 서양에서는 푸아그라 같이 정말 이게 풍미가 많이 난다고, 이걸 또 아귀 또 간을 또 즐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넣자마자 확 없어져 버리네. 와, 엄청 고소해요. 야, 장난 아니네. 와, 어우. 삶았더니 막 뜯어진다. 조심조심해서. 야, 이 살덩어리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야, 닮은 부추. 이 부추랑 해가지고 살 같이 딱 잡아가지고. 부추랑 살 딱 잡아서 초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큰 아기 생선 살이 결은 굉장히 촘촘해요. 아, 촘촘한 그 살들이 결 따라서 딱 잘 붙어 있는 걸 이로 탁탁탁 찢어내는 느낌. 아, 아 너무 좋다. 이걸 이제 살짝 된장물에 삶는 이유가 뭐 잡내 같은 걸 이제 좀 제거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살짝 간이 배야 맛이 좋아요, 수육은. 거기다 소금도 제가 좀 더 넣었거든요. 그냥 아예 맹물에 삶으면은 좀 먹기 너무 좀 맹맹해요. 예. 그래서 된장을 좀 물에 풀고 소금도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삶는 게 더 맛이 좋습니다. 아, 부추. 알아서 쏴서 야.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크기가. 아, 이거 뭐 닭다리 뜯듯이 뜯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뼈를 잡고. 소맥 한 잔 말아봅시다. 잘 말아서 쏴쏴. 간이 진짜 맛있다. 야. 와. 어우. 자, 여기 내장. 예. 네. 내장을 좀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아. 전에 따르고. 자. 어우. 아, 오버한 게 아니라 질긴 느낌도 없고, 아, 치아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 내장, 이 간이랑 살짝 입에서 톡톡톡 진짜 잇몸으로만 살짝 씹어도 분해될 정도로 어우 굉장히 연합니다. 또 살은 또 치아가 굉장히 좀 재밌게 탁 씹는 느낌.
이번엔 여기 위 같은데요. 와, 요거는 좀 가위로 좀 잘라야겠다. 한 입 먹기 너무 크고, 예. 위는 조금 잘라서, 예. 여러분들, 아구찜 시켜가지고, 그럼 특수부위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보면은, 가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요렇게 생긴 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그 부위를 먹고 있는데 저는 이게 위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쫀득함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아, 그게 아니야. 보통 우리가 아귀찜은 집에서 해 먹으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도 번거로워도 한 번씩 이렇게 좀 큰 마리 하나 사가지고 저 요리하실 줄 아시는 분은 집에서 하나 한번 해 드시는 게 먹을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 특수부위부터 해가지고, 아... 물론, 아구찜 같은 건 시켜 먹는 게 가장 편리하죠. 예. 식당 가서 드시거나. 근데 정말 좀 푸짐하게 한번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댁에서 혹시, 수산시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야기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우. 아우. 어우, 살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요거 자, 뼈에 붙은 살. 아, 요것도 맛있죠, 또.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 이 가운데 척추뼈 같은 거 있잖아요. 아귀도 홍어처럼 뼈가 연골뼈예요. 그래서 혹시 오독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길쭉한 가시 같은 요런 거 말고 요 척추뼈, 기호에 맞게 좀 씹어서 드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자, 위. 아, 간도 정말 맛있는데, 위가 진짜 엄청 훌륭합니다. 아. 사라지는 맛을 말고 이번에 음미하면서 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오늘 아귀 수육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혹시나 기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아귀 수산시장에서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크리스마스 때 행복한 일들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짝지가 있는 사람은 짝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혹시나 짝지가 없는 분들, 없는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내년 크리스마스는 더 행복해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